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플라스틱 이야기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국내에서의 그 아라미드 제조사 코오롱, 효성, 휴비스에 대해서 이제 가볍게 소개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그 아라미드 기술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아라미드를 만들 때 필요한 그 원료를 먼저 소개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단량체라고도 하고요. 일단은 또는 이제 모노머라고도 하는데 일단은 그 테레프탈릭 애시드, 우리가 TPA라고 하는 요런 물질이 이제 아라미드를 만들 때 필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파라위치의 카복실릭 애시드가 이제 두 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위치의 카복실릭 애시드가 두 개 있는 그런 물질도 필요합니다. 요거를 우리들은 이제 아이소프탈릭 애시드라고 얘기하고요. 약자로는 이제 IPA라고 얘기합니다. 한편 그 페닐렌 다이아민도 필요한데요. 보통은 이제 메타와 파라가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파라 위치에 이제 있는 이제 파라 페닐렌 다이아민도 이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 위치에 있는 메타 페닐렌 다이아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메타 위치에 있는 아이소프탈릭 애시드와 메타 위치에 있는 페닐렌 다이아민을 이제 만나게 해서 이제 중합을 하게 되면 우리가 메타 아라미드를 만들게 되는 거고요. 한편 이 파라 위치에 테레프탈릭 애시드와 파라 위치에 페닐렌 다이아민을 이제 반응을 시켜서 우리가 고분자를 얻게 되면 우리가 파라 아라미드를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브랜드를 사용하는 걸 좋기 때문에 보통 메타아라미드보다는 노맥스라는 걸 얻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파라아라미드를 얻게 된다는 표현보다는 케블라를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합의 형태는 애시드 클로라이드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 이제 여기 TPA와 이제 IPA가 있는데요. 이렇게 카복실릭 애시드의 이 TPA와 IPA를 갖고 이렇게 페닐렌 다이아민과 반응하게 되면은 멜트 폴리메이제이션이 어렵고요. 고분자량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기화학적으로 요 카복실릭 애시드를 애시드 클로라이드로 이제 변화를 시킵니다. 즉 카복실릭 애시드를 COCl, 그다음에 요쪽도 이제 요쪽도 이제 COH를 COCl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런 것들을 우리들은 이제 애시드 클로라이드로 얘기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이제 COCl로 바꿀 수가 있고요. 보통은 이제 카복실릭 애시드를 애시드 클로라이드로 바꾸는 때 사용되고 시약은 이제 SOCl2라든지 또는 PCl5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다이애시드 성분들을 전부 다 애시드 클로라이드로 바꾸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부산물이 이제 HCl, 염산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중합의 형태는 우리들이 얘기할 때는 계면 폴리축합 방식을 이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인터페이셜 폴리메리제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라미드의 주 특성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폴리이미드는 보통 한 400도C급에서 견디는 400도급 내열성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요. 이 아라미드는 100도가 더 높은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는 500도C급의 이제 내열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라미드는 또 고온 치수 안정성을 갖고 있습니다. 200도C에서도 장시간 노출을 하더라도요. 크리프, 늘어난다든지 또는 수축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치수 안정성이 좋고요. 그 다음에 고이방성, 좀 애나이소트로피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한쪽 방향으로 이제 섬유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탄성과 아주 강인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보통은 이제 가공하는 방법은 이 아라미드 같은 경우에는 그 건식 방식으로 이제 그 방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극성용매를 사용한 습식방사로 우리가 이제 섬유를 얻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극성용매로는 NMP와 칼슘 클로라이드 혼합물이라든지 또는 이제 황산에서 우리가 이제 녹여서 이제 습식방사를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얻어지는 섬유는 아주 고탄성이면서 아주 강인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주 용도를 보면은 방탕복이 있고요. 보통 이제 케블라 타입이 이제 아주 방탕복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끔 그저 미국의 그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은
형사 무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범인 잡으러 가기 전에 이제 형사 둘이 너 혹시 케블라 입었니? 케블라 입었니? 그 소리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케블라가 워낙 유명한 이제 방탄복 소재이기 때문에 흔히 이제 케블라 하면은 이제 방탄복으로 이제 인지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불리프루프 베스트를 사용되고 있죠. 한편 내열성이 좋아서 방화복에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소방관들이 입는 옷들이 대부분 다 이와 같이 아라미드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이어 보강 재료.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땐 타이어 코드죠. 타이어 코드도 보면은 폴리에스터 계가 있고요. 나일론 계가 있지만은 아라미드계 타이어 코드가 가장 물성이 좋습니다. 한편 여러분들 그 공장에서 보면은 이제 굴뚝에 여가 필터가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뜨거운 이제 연기가 나오기 때문에 내열성이 좋은 여가 필터 사용할 때도 이제 아라미드가 사용되고, 그 다음에 낚시 좋아하시는 낚시꾼들도 그 케블라 낚싯줄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일단 물성이 좋은. 요렇게 다양하게 이제 아라미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외 제조사에서는 일단은 두통이 최초로 만들었기 때문에 두통이 가장 유명하고요. 두통은 이제 1961년도에 그 메타 아라미드를 제일 먼저 만들어냈습니다. 상품명을 이제 노맥스라고 이제 했고요. 멜팅 포인트는 한 365도 정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10년 후인 1973년도에는 파라 아라미드를 만들었고요. 상품명은 이제 케블라고요. TG가 300도 이상을 넘고요. 멜팅 포인트는 500도. 열분의 온도도 500도 이상에서 나타내는 아주 우수한 이제 고내열성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앞조의 투아론이라든지 테이진의 코넥스도 이제 유명하고요. 앞에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은 국내에서는 이제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가장 이제 캐파가 좀 크고요. 일단 헤라클론이라고 하는 이제 브랜드가 유명하고, 지금 이제 추가로 아라미드가 장사가 잘 된다 그래갖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증설 중에 있고, 내년에는 캐파가 1년에 한 7,500톤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 효성, 휴비스, 토레이화학 한국이 아라미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